안녕하세요. 호비가 도피디입니다. 드디어 호비가 제주도에 왔는데요.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사진 찍는 곳을 잘 알긴 하죠. 하지만 저희 호비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쁜 장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소중한 정보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샤이니 숲입니다. 샤이니 숲. 사려니 숲이 아니냐고요? 아, 사려니 숲도 물론 좋죠. 여기도 굉장히 힐링되고 예쁜 공간인데 하지만 샤이니 숲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루미스텝 작가님이 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왜 여기가 샤이니 숲이 됐냐면 여기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 샤이니 숲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지금은 구글 지도까지 해도 저는 샤이니 숲으로 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에 가지면 정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스튜디오처럼 양 옆쪽에 돌들이 쫙 깔려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그 해 비칠 때는 위에서 햇빛이 자연광이 그대로 떨어져서 자연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주차할 공간이 그래도 그 문 앞에 바로 한 대 있고 그 건너편에도 한 대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원래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살짝 알려져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가면 금방금방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카페 갤러리입니다. 카페를 왜 갑자기 소개하느냐고요? 여기는 사실 그냥 카페가 아니에요. 진짜로 딱 가보시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탄사가 나오는 곳이고 밖에도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삼다수 그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이거 진짜 홍보 아니고요. 제가 가보고 여기는 진짜 아까운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고요. 겨울에 갔을 때 꿀팁은 사실 거기 공지되어 있진 않은데 빨간 망토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사실 독특하게 그리고 약간 빨간 낭토를 쓰고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 외부에 사진 찍을 공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천왕사 길인데요. 사실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곳인데 이 올라가는 길에 생각보다 오전에 가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없는 그 틈을 타서 사진을 예쁘게 찍으시면 여기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 약간 제주의 약간 자유로운 프리덤의 느낌? 그 느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잘 시간대를 맞춰 가신다면 사진 찍는 데에는 정말 예쁜 공간입니다. 안돌 오름은 요즘 가장 핫한 포토스팟입니다. 독특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외부에서 사진 촬영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주도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안돌오름, 이것도 놓치고 가지 마세요. 사실 제주도는 제가 알려드린 공간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카메라만 갖다 대면 예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돌아다니시다가 코비가 추천한 포인트가 갑자기 생각났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추천하는 곳에서 사진 한번 딱 찍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제주도로 한번 출발해보세요.